작은 아들 사진이에요. 아, 수연이 아버지. 만화가 선생님 들어올 줄 알았으면 잠깐이라도 치워두는 건데. 저 어린이 돌아가신 수현 씨 아버지란 말씀이시죠? 남들은 먼저 간 자식 사진 끼고 앉아서 뭐 하는 짓이냐고들 하지만 애미 마음에 저렇게라도 보고 생각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예. 왜요? 아, 예, 아닙니다. 자, 드세요. 아유, 애미야. 네. 아이, 만화가 선생님 나 먹으라고 이렇게 녹용을 가져왔지, 뭐냐. 아, 이렇게 비싼 걸. 어머니 좋으시겠어요? 네. 아유, 차 들어요. 아, 예, 저. 차는 나중에 와서 마시겠습니다. 마무리할 작업이 있어서요. 저, 가보겠습니다. 아니, 저기, 동서 금방 온댔는데, 보고 가죠. 저기, 수사진을 보고. 마음 좋을 거야, 없지? 빨리 와요. 집으로 오라고 해서 지금 나가려던 참인데. 어머니 집에 안 계세요? 계세요? 전해드리고 오는 길이에요. 준우 씨,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기 지난번에 윤정 씨가 봤던 수현 씨의 아버지 비슷하다는 사람 말이에요. 어머니가 준우 씨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럼 지난번 일이 아직 마음에 걸려서 그래요? 그 사람 그렇게 많이 닮았었어요? 처음엔 착각이란 생각도 못했을 정도로요. 준우 씨, 난 다 잊어버렸으니까 준우 씨도 잊어버려요. 수현 씨도 그 일 알아요? 수현이도 알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왜 궁금해졌어요? 아니, 아니고 그냥 그렇게 닮은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사장님 말이 맞았어요. 효선 씨가요, 미용실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던 거래요. 바쁜 일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한 거 있죠. 너 좀 나가 있어.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본 거예요. 신경 쓰지 말아요. 올라갈게요. 효선 씨가요, 오늘 저녁에 사장님한테 인사하러 온다는데 몇 시에 오라고 할까요? 사장님! 응, 뭐? 아, 효선 씨가 오늘 저녁에 온다는데 사장님 시간 어떠시냐고요? 아, 그래, 저 오늘 말고 다른 날 보자 그래. 예. 아빠 비슷한 사람을 봤어요. 혼란스러웠어요. 한필이 어머니는 혼자가 되셨다고 들었는데. 아, 예, 전에 그 시사회 때 만들 작품 얘기를 하다가 한필이한테 들었습니다. 한필이가 아버지 얘기를 잠깐 해서요. 아, 한순 씨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나 봐요. 돌아가셨습니까?
전에 부탁드린 일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이준호 씨 근황이요. 카센터 하시는 여자분하고 같이 집도 보러 다니고 하는 걸로 봐선 곧 결혼할 것 같긴 한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알았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일이 있는데 이쪽 회장님이 이준호 씨나 하윤정 씨를 따로 만나는 일이 있으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줘요. 비밀 지켜주시고요. 네. 만화 채널 한수연 PD 베이스 캠프에 있는 확인 좀 해줘. 알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봐요. 여기 모션이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원래 댄스 동작은 좀 부드러워야 느낌이 사는 거거든요? 초고속으로 돌려서 다시 찍어달라고 해요.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진짜. 휴지 춤 안 춰봤어요? 네. 참. 그러면 수현 씨 데리고 내가 클럽을 한번 가야겠다. 나는 그런데 취미 없거든요. 어, 사장님. 한수연 씨랑 할 얘기가 있는데 민 PD 자리 좀 비켜줄래요? 아, 예. 어제 이준호 씨 회장님 뵙고 가셨다는데 뭘 하셔? 저 무슨 말씀이신지. 한 PD랑 친분이 있다고 그러시지 않았나? 회장님 뵙고 한 PD한테 무슨 얘기라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회장님께서 감수 부탁하셨는데 고사하셨다고요? 아, 그래?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 일 봐요. 아, 한 PD. 네, 사장님. 어머님이 회장님 찾아오신 거 알고 있어요? 전에 로비에서 잠깐 뵌 건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병원에도 한번 찾아오셨다는데 얘기 못 들었어요? 아니요. 회장님이 한 PD 아버님 닮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쪽 식구들이 다 이러는 거 나 상당히 불쾌해요. 엄마가 많이 놀라셔서 그러셨을 거예요. 지금은 착각하신 거라고 생각하시고 계세요. 어머니께는 말씀드렸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마케팅 대전은 어떤 제품으로 출전할 건가?